친환경에 이제 빙초산을 못 쓰게 하니까 이거를 이제 안 쓰고 이 제초제를 지금 뿌린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게 제초제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예년에 썼던 차각망 있죠. 차각망으로 덮어놔요. 한 4, 5일을 덮어놓으면 이게 노란색으로 자라나요. 그렇다고 해가 쫙 뜬 때 다 붉게 부르면. 그래서 이제 죽이는 방법을 많이 택해요.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꽃이 피어서 이렇게 꽃이 피어버렸다. 이러면 이 차각망 덮은 시기가 잘못된 거예요. 이 꽃대가 나오기 전에 해야 이제 이것들은 제초제를 썼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있었던 씨들은 다시 다 발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씨 나온 다음 것부터 제거하는 것들이 지금 앞에 이제 포화풀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제초제 만졌지만 발화 다 해버립니다. 포화풀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뚝색이도 제초제 썼지만 이 정자는 이 발화하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.